윤석열 정권이 방송 장악에 대한 검은 마술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명, 1인만 남은 방통위의 폭주까지 국민의 분노 어린 비판과 목소리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의 중재안도 거부하더니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방송사법 처리를 막겠다고 국민을 상대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파행되든 말든 민생경제가 망하든 말든 오로지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서만 혈안이 된 정권과 여당의 행태를 강하게 규탄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론을 틀어막고 방송 장악에만 욕심을 내는 것은 독재자들의 공통된 습성입니다. 독재자들의 공통점은 결국 국민과 역사의 심판 앞에 비참한 말로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공영방송을 제 아무리 땡윤 뉴스와 윤비어 청가로 가득 채운다 해도 역대 최악의 국정 실패를 감출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 힘이 독재를 하겠다는 망상을 접지 않는다면 기다리는 것은 낭떠러지 뿐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강탈 시도를 반드시 저지해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께 공영방송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히 방송사법 처리를 매듭 짓겠습니다.